어린이용 수영장에서 벌레가 잇따라 발견돼 결국 폐쇄됐습니다. 관리 소홀 때문으로 보이는데 항의가 잇따랐지만 조치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.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 YMCA가 운영하는 수영장입니다. 한쪽을 보니 벌레 유충이 꿈틀거립니다. 3급 수해사는 실지렁이나 4급 수해사는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됩니다. 수영장은 회원 5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입니다. 이런 곳에서 여태 아이들이 수영을 배웠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수영을 했다는 게 너무 분통 터집니다. 평소에 반 친구들이 여러 명 항상 배가 아프다고. 수영장에서 벌레가 발견된 건 몇 달 전부터입니다.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회원들 주장입니다. YMCA는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회원들 항의가 잇따르자 YMCA는 수영장을 폐쇄하고 무기한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. 24년 된 노후 배관을 통해 벌레가 들어온 거로 보이지만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YMCA 측 입장.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수영장 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유기물에서 생긴 것이 어떤 종류를 타서든 일단 수영장 안으로 유입됐다고 보는 거죠. 그러면서도 조치가 늦어졌다며 사과하고 수영장을 완전히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YTN 김종호입니다.